방사는 저 왼쪽으로 올라. 아 귀찮아 이거. 사다리 좀 설치해라 이거. 아 나무 많이 썼다 뭐해. 저기 왜 막아놨지? 스타두밸리 한패자차가 새로운 패치 시도 중인데 성공하면 100% 한글화 가능하다고? 아 그래요? 그 미리칸님 아닙니까? 역시 간리칸. 지금도 거의 괜찮은데 더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가 호수예요? 말이 있어요. 말 말 있는데 자전거 말고 말 있는데 말 하려면 지금 그거 이상한 거 100개 필요해서 이상한 나무. 피라미? 아 뭐야 상어 씨. 설갑 상어 뭐야. 도끼 업그레이드 됐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나와. 피라미 상어도 번들이라고? 그래 번들 가자. 고기들 다 한 마리씩 다 번들이야. 어 깜짝이야. 번개 소리랑 맞춰서 나온 녀석. 이거 피라미 전설이다. 이거 피라미야. 이거 피라미. 아 배스. 아 비싸긴 한데 저거 저 200원이었나? 큰잎 배스? 그렇게 잘 잡혀 좋은 거. 아 이거 엄청 뛰어오르는 것부터 피라미 아닌데 이거. 왜 이러죠 얘? 뭐야 미쳤어? 강에서 제일 좋은 거 뭐죠? 호수에서 제일 좋은 거? 반항이 심한데? 전설은 아니고 전설을 모자 썼어 고기가. 철갑상어 33인치짜리 낚싯대 구린 거 써보라고? 다 팔아버렸는데? 구린 거? 가물치가 제일 좋아? 누님 안 만나냐고요? 누님 다 했어. 이번 주 누님 거 선물 다 줬고 아비게일도 선물 다 줘서 못 줘요. 다른 사람 줘야 돼. 그래서 안 줘도 되네요. 오케이. 선물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주고 제가 알기론 생일이 껴있으면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던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줘봐서. 이거 아 피라미 허접하게 던지자. 피라미 여기서 나오는 거 맞아? 아 허접하다 이놈. 피라미야 가만히 있어도 잡히는 놈. 걸렸다. 아 이거 녀석. 아 이거가 더 허접해. 여기 피라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설갑상어 좋은 거 같기야. 좋은 거 약간 좋은 거? 배스인가? 배스인가 본데. 설갑상어 그 호수에 있는 가운데 섬에서 피라미 많이 낚았다고? 아 오케이. 다리 말들이 다 틀려 이거. 큰잎배스 이쪽으로 가면 이 지역은 확실해요? 오케이. 통발 여기도 갖다 놔야겠다. 동작이. 어? 이거 뭐야? 마그마 정동석. 와 저기서 뭐 나올까? 앵무족이 또 나왔네.
앵무정에 벌써 받쳤는데 남은 걸 어디다 쓰지? 낚싯대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이게 무슨 낚싯대? 이리듬 낚싯대인가? 7,500원짜리?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나? 좋은 거라 피라미가 안 낚이는 건가? 이렇게 상대가 잘 나와. 아 드디어 나왔다 피라미. 정동소이까지. 지금 어차피 5시 반이라 문 닫았을 거거든? 낚시만 계속하고 가자. 낚시 잘 된다. 사실 낚시 제대로 하면 하루에 만원도 꿈이 아니야. 어? 그 베리 그거 기다리는 거보다. 철갑상어 59인치. 이거 지금 미끼 껴있나? 미끼도 안 껴있는데. 비올 때 좋은 게 잘 나와. 낚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요. 봐봐, 이거 버튼을 눌러줘야 돼, 한 번씩. 안 누르면 저게 내려가고. 근데 저 녀석이 막 움직이잖아? 그럼 맞춰서 내리고 올려줘야 되는데, 비싼 것들은 엄청 빨리 움직여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전설급은 좀 어렵지. 와우 낚시랑 비교해서 나우 낚시 그냥 되는 거잖아. 고기의 은별 이거는 등급이에요. 등급 금까지 있는데 금이 제일 비싸고. 마우스 어렵다고요? 아니요 마우스 키보드 패드 똑같을 거야. 너 어차피 누르는 강도 차이거든. 봐봐 이거 아 이거 굉장히 빡세죠? 저런 건 빡세. 저렇게 푹 튀어오르잖아. 전설이 더 빠르거든요? 저런 거는 미끼를 써야, 찌를 써야 돼, 찌를. 게이지가 좀 늦게 떨어지는 찌가 있거든? 피라미 또 나왔다. 마을 해가 24시야? 아, 그러면 가면서 주면 되겠네. 키보드는 X. X랑 X, X 버튼이네요. 키보드로 지금 하고 있어. 똑같아. 버튼 누르는 강도 차이야. 그냥 익숙해지는 거 하면 되죠. 오래 누르면 올라가고 냅두면 떨어지는 거지. 잘 봐요. 키보드로 한번 해볼게. 말은 오래된 나무인가? 그거 100개 있어야 돼서 노가다 좀 해야 돼. 어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 잉어 완전 허접이야. 기신고기 아까 잡았잖아. 20층에서 나와요. 광산 20층. 이거 벌써 40만 장 팔렸다 그랬나? 그랬을걸요? 키보드 중이에요. 키보드 피레미 이거 밑으로 하는게 더 잘 나온다. 좋은거 키보드 X버튼 1인 개발이라고 들었어. 패드 없어도 돼요. 키보드 마우스가 더 편할걸요? 패드로 하는 이유는 낚시할 때 손맛이 좋아서 진동이 오니까 하는거지. 뭐 설치하고 이럴때는 키보드 마우스 합니다 저도. 9시 아직 안 가도 돼. 이제 막 많이 차긴 해. 귀신고기는 쑥치랑 귀신고기 광산 20층에서 낚았어요. 잉어나 또 피라미 잉어는 아예 가만히 있고 피라미는 아주 약간 움직이고. 저런 건 싸구려들. 넙치요? 넙치는 못 먹어봤는데 나도. 아, 낚시만 다닌 건 아니라서
피라미 약간 위에 거? 뭐죠? 피라미 그냥 광어가 넙치야? 아 광어는 바다 여름바다 지금 가면 잡히는 게 광어 계절마다 달라요 잡히는 게 이런 형태 게임은 꽤 많았는데 왜 인기가 많냐고? 이런 형태 게임이 이제 하베스트문 뭐 농장 이야기 뭐 이런 거라면서요 개인적으로 하베스트문은 슈퍼패미콤이라 완전 옛날 거 해본 사람 완전 과거에 해본 사람들이겠죠? 요즘 애들은 못 해봤을 거고 그 농장 이야기는 닌텐도 위 아니? 위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또 콘솔이라서 PC로 나온 것 중에는 이런 거 없잖아 날따니 맡기러 가자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끄는 게 아닐까 게다가 농장 이야기 이런 거에다가 전투나 이런 거를 다 섞어 놔가지고 게다가 연애까지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농장 이야기가 아니고 뭐지? 무슨 술인가? 뭐 닌텐도에 비슷한 게 있다던데 동물의 숲인가? 아닌데 그거 잠깐만 강물고기, 메기, 전어, 타이거 선어 호수물고기 일단 배스를 한 마리 넣고 그다음에 넣고 금이 좀 아깝지만 그냥 넣고 철갑상어 넣으면 번들이 풀려요. 그러면은 보상을 주는데 뭐야? 꾸며진 스피너. 아 아까 전에 살라고 했던 거네. 저거. 근데 별로다. 민물돔 뱀장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됐더라? 뭐 넣기로 했지? 드미트리? 아 맞다 피르미 드미트리 뭐야 피라미는 금밖에 없네 나이스 우리 드미트리랑 프렌드십 선물 어? 아 감사해요 어 이거 만들려다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철이 없어서 쓰레기 버린거 드디어 안경 버릴 수 있겠다 나이스 드미트리 애정도 올라갔음? 3칸? 원래 3칸이었던가? 청풍 명월량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삐삐 귀여미 귀여미 찡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을 위해 안경을 여름 막바지인데 번들 왜 이렇게 많이 열었냐고요? 많이 열었나 내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무슨 변들이다 내가 까먹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TXT 파일이네요 아 저는 업적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원래 와우 할 때도 업적 안 했는데 이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거든 어디다 할까 쓰레기통이니까 좀 우리 집에서 먼 곳에다가 여기다 놔야 돼 쓰레기 좀 버리자 어떻게 버려 쓰레기? 안경 아까 주신 거 어디 갔어? 뭐야 쓰레기도 재활용도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한시다 일단 자자 일단 자고 한 반에 안 되네 재활용도 다 시간 게임이네 하루 남았습니다 벌써 2시네 오늘 댄스까지만 보고 그만할게요 오늘의 운은 굿 퓨처 샤워 They will the best to 샤워를 하면 everyone with good future 모든에게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샤워를 하라는 건가?
이거 물 뿌려야 되잖아. 어? 나왔다. 정제된 석영 나왔어. 쓰레기 버렸더니. 잉어.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어? 강고치 고기? 이거 내가 번들에 안 넣었던 것 같은데? 물을 안 줘도 된다고? 아, 하루 남았으니까 주지 말까요? 그래, 얘네 다 여름 식물이라 어차피 죽잖아, 가을 넘어가면. 안 줘도 될 듯? 물 안 줘도 돼. 아, 공룡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공룡이 부활을 안 합니다. 아니, 누가 자꾸 계란을 하나를... 아, 여기 있다. 씨앗 살 준비야. 내일 씨앗 사야 되거든. 내일 모레 재활용. 아, 쓰레기 어딨지? 모아놨는데 쓰레기 여기 있다. 블루베리 수확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3일이라서 어? 될라나? 내일 블루베리인가? 오늘까지 물 주면 될라나? 한 번 더 될라나? 보자. 모르니까. 만 원인데 그래도. 이게 앞으로 여섯 캔 나가면 좀 구리겠다. 웃기겠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멀티 되면 나는 집에서 계속 자고 있어야지. 다 뿌렸나요? 어, 이제 뮤지엄 가서 이런 거 바퀴 정동석이 뽀개고 이것도 맡기고 그 다음에 참치도 번들행 그 다음에 잼 나오면 저거 넣을 건데 뭐 해야 되죠 오늘? 딱 곡괭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낚시를 할 수밖에 없다. 통발, 통발 확인하고 닭 쓰다 말했네. 버섯 확인하고 재활용? 아, 재활용 무조건 정제된 석영 나오나요? 안경은? 안경은 정제된 석영 나오나봐. 이거 무슨 어디에 재료가 필요했었는데 없어가지고 뭐 못 만들었었는데. 신문지도 있는데 신문지는 어디다 쓰나. 한 번에 세 개씩 됐으면 좋겠다. 하나씩 밖에 안 되죠. 쓰담. 아, 우리 두 마리 어디 갔지? 아, 스프링쿨러 재료였나요? 맞네. 이거 8개짜리 스프링쿨러 4개 8개인데 박물관 60개만 열면 금방 다 되지 않았나요? 박물관 60개만 열면 하수구 열리는데 하수구를 열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프링쿨러를 판다고 그랬어. 금요일날 판다고 그랬나? 24칸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4개 사면 24칸이면 스프링쿨러 하나 사면 여기 다 커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사면, 한 달만 사면, 이 정도는 그냥 키우는 거지. 농사는 이 정도만 해. 너무 많으면 또 오래 걸려, 따는데. 어? 이거 뭐야? 횃불 나오는데요? 신문지에서 횃불 나와. 쓰레기 또 없나? 아, 그거 유모기. 유모기에선 뭐 나오나? 유모기 하나 있을 텐데, 유모기. 이것도 쓰레기지. 아, 유목도 쓰레기구나. 여기서 뭐 나올까? 잘 안 나온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 옆에 안경 3개 있었다고?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겠다. 가죠. 자, 오늘은 박물관 가고
아비게일은 다 했으니까 헤일리 선물 하나 남았죠. 헤일리 초콜릿 케이크 준다 했지. 헤일리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니까 헤일리한테 초콜릿 케이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누님 만나서 말만 걸어주고. 아까 누가 그러는데 대화하는데 25분 나더만. 그리고 곡괭이 찾으러 가고, 찾자마자 다시 맡기고. 헤일리 핑크 케이크예요? 아, 그래? 뭐야? 운전을 소리 났는데. 초코 케이크는 아비게일이야? 안 계시고. 도서관 갑시다. 케이크는 뭐다 좋아해. 근데 베리 좋아하는 게 있고, 그냥 좋아하는 거 있고, 그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뮤지엄으로 맡깁시다. 드워프 오너 세개 모았어. 하나만 더 모으면 드워프 오너 깨우칠 수 있음. 나 지금 몇개 정도 모았을까? 60개는 아직 멀었죠? 그냥 없나 보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있어. 곡괭이 가지러 가자. 곡괭이 완성됐죠, 아저씨?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이거 바로 해주셔야겠어. 일단 뭐 파는지 보고. 철광석도 팔긴 파는구나. 좀 비싸지만. 이거 일단 깨주시고. 이거 마그마 정동석. 와, 뭐야? 컴퓨터 나왔어, 여기서. 뭐죠? 드워프즈의 기계? 이게 뭐야? 아, 박물관용. 아, 신기한 건다 박물관이야.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정동석이. 알파고가 나왔어. 어? 천둥 달걀. 뭐지? 전설에 의하면 진노한 폭풍령이 집어던진 돌이라고 한다. 미네랄이라고 써 있거든요. 먹는 거 같은데 그냥. 아저씨 곡괭이 철. 바로 철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곡괭이. 미네랄과 아티팩트는 기부용이야? 근데 기부가 안 되네요. 이미 한번 해서 그런가 봐. 그쵸? 했던 거는 안 되나 봐. 그러면 어디다 쓴? 쓰레기인가? 업적 풀렸어. 아, 이놈이 무슨 액자를 이렇게 많이 줘? 선물로 주자고? 아, 그래, 비싼 건데. 이런 거 말이야. 달걀 좋아하는 애 누구였지? 알렉스. 알렉스가 달걀 운동부라 달걀 좋아한다 그랬거든? 청둥 달걀 먹고 커터백으로 이름 날리면 되는 거 아님? 그쵸? 알렉스! 반갑다. 어디서 바비큐 냄새가 난다고? 햄버거 눈치챘구만. 자, 먹어봐. 그래, 고마워. 야, 표정 왜 그래? 천둥 달걀이야. 그냥 달걀도 아니고. 아, 이 녀석 이거? 아, 그 뭐. 멍청하니까 뭐 그걸 알려나 뭐. 아유, 멍청한 녀석. 그 좋은 걸 몰라 보고. 지는 이야 이. 그냥 돌이야? 아, 그래? 누님이나 찾아보자. 말 걸어야 돼. 누님 여기 안 계시네. 누님 맨날 어디 가는 거야? 토요일인데. 아비게일이 창백하고. 아비게일 엄마였나? 아, 가을 식물 들어왔나 보자. 여름에 심는다. 아직 가을 건 안 들어왔네요. 마을 회관 옆 변치에 가보자고. 아, 거기 가끔 있더라. 헤일리한테도 선물 줘야 되는데, 초코 케이크 갖고 왔는데. 없네. 드미트리?
만약에 스테릭 고락톤의 양을 늘릴 수 있다면 균균의 성장에 비례하는 변화가 올까? 오 미안, 데이터를 찾느라 알아보지 못했어. 아, 나 이거 지렁이 잡아야 되는데. 얘는 식물학자를 써. 그러니까 버섯을 좋아하겠죠? 이거 먹을래? 아, 선물 풀이구나. 아이스크림이면 알렉스가 팔던데? 아까 알렉스가 아이스크림 팔러 간 거구나. 누님, 헤일리, 토요일이니까 그래, 애들이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나 보다. 아, 헤일리 여기 있다. 농장이랑 엄청 지루할 것 같다. 하루 종일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원래 네 방은 염탐해. 파묻힌 보물을 찾아다녀. 광산을 탐험해. 작물을 돌봐. 헤일리는 왠지 보물을 좋아할 것 같아. 할 일이 많겠네. 아, 아니었어. 진짜 극혐. 왜? 뭐야, 선물 줘줬어? 뭐 들었나요, 나 방금 지금?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와, 줘줬네. 뭐야, 이거 첫 번째 했던 거 뭐지? 그림 줬어요? 아, 그거? 박물관에서 그 업적으로 준 거? 아니, 왜 그림을 왜 극혐이라고 그래? 그리고 너 나 좋아하는구만 지금. 어? 한 칸 찾는데 왜 아닌 척 하시죠? 나한테 관심 있으면서? 누나나 찾자. 우리 팬이 누나. 마트에 있나 혹시 누나? 어, 일하는 사람들 있네. 쉐인. 아, 쉐인 여기서 일해? 주정뱅이? 너 이 녀석, 이거 마을을 해칠 조자마트에서 이거 배신자 녀석. 아니, 팜 아줌마. 옆집에 늙은 개는 쳐다보지 마. 그 녀석 건너편에서 널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100년 동안 박스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할 거야. 더스티? 누구? 노숙자? 장모님이 여기 계시네. 장모님이 뭐 안 되는데, 여기 사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을을 해칠 빅마트라고요. 지금 시작 아니면 집에 한번 가보라고? 누구야? 아까 아이스크림 파는 데 옆에 있다며. 돌아다녀보자. 누님 어딨어? 거짓말을. 장모님이랑 친해지니까 자양강장제 보내줬다고? 아, 진짜예요? 이거 사람들이랑 친해지니까 막 선물 보내주더만. 내가 선물하면 저 사람들도 선물을 해줘. 정말 공평한 게임이야. 헤일리가 뭘 보내는지 궁금하다. 아, 자꾸 헤일리한테 마음 가면 안 되는데. 나한테 팬인 누나밖에 없는데. 근데 헤일리한테 자꾸 누님 빨리 나타나줘.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누나, 팬인 누나. 여긴 없는데 누나. 아비게일이요? 아비게일은 춤을 싫다고 했는데 춤을 췄단 말이야. 아, 누님 여기 있다. 아, 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구나, 애들이랑. 오늘따라 산이 예뻐 보여. 그렇지 않아요? 호감도 올라 얼른? 대화만 하고. 됐다, 이제 헤일리만 찾으면 될 듯. 헤일리 집에 한번 가봐요. 아, 헤일리 아까 말 걸었지 방금? 아, 맞아 맞아. 다 됐네 그러면. 집에 가도 되겠네. 헤일리 또 있네. 말을 어느정도 걸어지면 또 말을 못 걸어. 통발 찾으러 가자. 그래, 통발이나 찾으러. 어, 알렉스, 저기 샘이다. 샘, 샘하고 세바스찬 월광 해파리들을 보려고 항구에 모일 거야. 내일? 문 나이트가 월광 해파리였어? 춤추는 게 아니고? 어, 댄스 머시기였는데? 엘리엇. 얘네 방 궁금해. 세바스찬 잘생겼다고요? 저런 머리 좋아하세요? 해파리 댄스였어? 아저씨 여기서 낚시하고 있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낚시 포인트 아니야?
너야 물음표? 뭐야? 무슨 일이에요? 응? 뭐지? 뭐야? 낚시는 차가운 맥주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좋다. 아 뭐야? 술 마시러 왔잖아 그냥. 널 받은 거야 옆에서 같이 낚시해서? 아 길 막으면 무릎에 떠. 통발. 뭐야? 이런 조개가 잡혔어? 겨우 조개라니? 8시인데 낚시 좀만 하다 가자. 귀찮게 하지 마라. 아 이거 슈퍼해삼? 에이 어어? 뭐야 놓쳤어. 오 엄청 빨라. 빡센데 뭔가 다른 게 있나봐요. 가만 있어. 아 미쳤다. 진짜 집중. 오 엄청난 녀석이야. 슈퍼해삼 아니야 이거. 뭔가 색다른 녀석이야. 아 슈퍼해삼이잖아.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해삼. 오늘 바닷바람이 좀 센가? 어쩔 때는 빡세고 어쩔 때는 좀 덜 빡센 날이 있어요. 금이라서 그런가? 해삼도 색깔이 다른 게 있던데? 찌끼라고 껴줬어. 저거 아까 업적으로 먹은 찌. 저 찌가 뭐죠? 뭐 이상한 찌인데? 통발에 미끼 넣었어. 봐봐 오늘은 낚시가 엄청 빡세요. 엄청나게 반항하는 거 봐. 저렇게 만져 튀기는 거 거의 전설급이거든? 계속 튀기진 않지만. 슈퍼에서 빡세 오늘. 아 좋은 거 걸릴 확률 높아지는 거야 이거? 그럼 슈퍼에서만 걸리겠네. 아 뭐야. 아 상자 못 갔어 광호. 아 상자가 대박인데 상자에서 특이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낚아버리네 그걸. 어 슈퍼해삼 오늘 해삼 힘들어. 맹크디 오히려 힘들어 튀겨가지고 찌가.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얘 따라서 빠르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 천천히라도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아이씨. 아 실패하겠다. 자 전설급 무빙이요. 날씨가 비가 안 와서 그런가? 힘 빠졌니? 힘 빠졌어? 형은 포기하지 않아, 알겠어? 힘 빠졌는데, 이 녀석. 아, 진짜 귀찮게 안 돼. 아 뭔데? 아 해삼이잖아 그냥.
왜 이렇게 빡세? 슈퍼회사 거의 전설급이야.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빡세죠? 아, 가야겠다.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이거. 내일 그 해파리 댄스라 쓰는가 봐. 마지막 이거 하나 낚고 가자. 한 시간 동안 낚시했어. 거의 전설급이야. 찌 때문에 그런가? 찌가 좋은 거 낚시해주는 찌라서 애들이 더 반항하는 거 아니야 이거? 허접하다. 광어? 광어. 막트? 광어각? 여기서 광어가 제일 잡기가 쉬워요. 안 움직이거든 뭐 잘. 거의 잉어급이야. 강연수 잉어급. 가자. 해파리 축제인가 뭔가 그거 옷만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페니 누님 한 칸밖에 못 올렸어? 이거? 하트? 어저께 다섯 칸 아니었나? 잘 안 오른다. 대합 쪽에 번들이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팔고 하나 번들. 어제 네 칸이었어요? 흑형이 벌써 세 칸인데. 그거 안 뜨나 퀘스트? 퀘스트 하나 뜨면 엄청 잘 뜨던데. 야 비켜. 나 집에 가야 돼. 잼 하나 끝났고. 석탄 주네. 어? 그 유목이 석탄 주는데? 좋네요. 광어 팔고. 뭐가 업적이랬죠? 슈퍼해삼. 잼도 번들이야? 아, 벌써 팔아버렸는데. 스타호르츠 1000원짜리 이거 젤리로 만들게. 스타 젤리로. 아 대합 하나만 넣자. 그 다음에 우리 유모기를 하나 더 넣고. 정말 빡세. 우리 집에서 쓰레기 버릴 때는 똑같아.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랑. 자 오늘은 낚시하는 저기 해파리 날. 뭐 이렇게 비싸 저거.